응? 그게 무슨 뜻이죠? 골상을 읽을 수 없는 것을 보아 너는 요괴도 인간도 아니다. 반유? 아니, 그것도 아니군. 아, 저도 마도학자니까요. 너를 보는 순간 내 직감은 세상 끝까지 도망치라고 했다. 정말 그렇게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녹촉으로 변한 불쌍한 제 일행을 데리고요. 어쨌든 골상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는 조금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지금 보니 딱 그 정도인 것 같군. 별로 다를 것도 없죠. 제가 지금까지 놀란 것처럼 이 도시 사람들은 마도학자가 인간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골상으로 보면 확실히 다르지.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별로 다르지 않아요. 모두 바라는 것과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죠. 방금 전에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끊어진 다리를 넘을 수 없냐고 물어본 건 당신을 의심하거나 이곳 사람들이 말하는 연묘를 의심한 게 아니에요. 이 오래된 마도술의 시전 조건에 의문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럼 무슨 뜻인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마 막다른 골목에 몰렸지만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슨 일이든 하고 싶을 거예요. 어디를 가는 건가?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답이 없다고 해도? 네, 저는 이 사람들을 믿어요. 이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답이 돌아오지 않는데도 계속 묻고 있으니까요. 괜찮아. 알고 있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희는 뽑기가 없는데요. 손가락으로 흙탕물을 찍어서 바닥에 써보자. 너도 물어보렴.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옌세이, 네 질문은 말해보렴. 저는 글로 쓸게요.
설마 아직도 운길 걷기를 포기하지 않은 건가요? 입에 나무 뽑기가 전부 왔구나. 그렇지? 네. 나무 뽑기를 물고 있어요. 점괘를 위해서 온 거예요. 하지만 비어 있어요. 마음속으로만 질문할 수 있겠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네가 저들의 입과 손, 눈이 되어주렴.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단다. 나무 위에 있는 적은처럼. 알겠어요. 다들 점괘를 위해서 왔다면 도울게요. 데스마트 씨, 돌아가면 당신이 틀렸어요. 신은 그럴 수 있어요. 저건 누구지?
공랑이구나. 방금 목소리는 공랑이었지. 그녀가 뛰는 순간에 심상치 않은 기척이 느껴졌어. 방금 저건 공랑? 유랑, 봤어? 어, 봤어. 공랑, 공랑이었어. 세상에, 정말 해냈잖아. 정말 날아올랐어. 맞아요. 네, 공랑이에요. 그녀가 녹촉으로 변해서 베스마트 씨, 그녀가 녹촉이 되었어요. 말들이 돌아왔구먼. 강물도. 세상에, 강물이 페림선에 물이 불어났어. 아니, 내가 말을 할 수 있잖아. 몸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잠깐, 저는... 저도 돌아왔나요? 공랑이 다리를 넘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넘어갔다고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허공에 떴을 때 제가 제대로 본 건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그녀가 녹촉이 된 것 같았어요. 혹시 이게 바라는 대로라는 점괘인 걸까요? 맞아요. 사람들도 전부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이게 대체...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머리가 아픈데... 크롤리크 씨... 세상에, 이게 무슨 이상한 꿈인지. 그리고 율리안 씨도 전부 여기에 있어요. 베스마트 씨, 우리도 가봐요. 이쪽이에요. 100년을 살아도 만나기 어려운 길이에 확실히 드문 일이야.